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새로웠거든요. 예, 어떤 성격이 암에 좀잘 걸리나요? 이게 이제 그 암도 보면은 가장 큰게 암은 면역 질환이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누가 나를 쫓아와. 그러면 내가 적하고 싸워서 내가 적어서 이겨. 아니면은 내가 질것 같으면 도망을 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게 우리 교감신경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느냐, 도망을 가야 되느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밥맛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밥맛 없겠죠?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머리털이 확 우리 목을 송연하다 하잖아요. 눈은 놀래고 눈동자가 쫙 커지고. 그 다음에 소화 문제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장도 안 움직여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교감신경 상태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나 칼을 가지고 찌를지도 몰라. 그러면은 내가 상처가 나면은 피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모세혈관이 탁 수축을 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 상태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고 면역을 떨쳐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면은 이제 반대예요. 내가 공격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소화도 되고. 그렇듯이 이렇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우리 면역을 좌우를 해요. 그러면은 이두 부분에 있어서 면역을 자극하는데, 자, 우리 그 사람의 성격을 한번 이제 같이 이제 이때 한번 성격을 한번. 되게 이게 이제 암하고 관련된 성격은 저는 이제 항상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데 그렇죠. 중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좀 덜하겠죠. 덜하죠. 그런데 이타주의는 남을 위해서 했어. 그러면 나도 똑같은 게 하나, 이게 보석이 하나 있어. 근데 나도 갖고 싶어. 근데 저 친구가 갖고 싶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타주의에서는 저걸 준단 말이에요. 그쵸. 이기주의는 내가 가져버려요. 그러면 남을 줘. 그러면 나는 속이 상해, 안 상해? 겉으로는 주니까 막 고맙다 하고 막 칭찬해주고 하는데 자기 속은 야씨 나도 갖고 싶은데. 그쵸, 그쵸. 그죠?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교감신경 항진이 돼서 이게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져. 그래서 보면은 약간 이런 이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딱암 진단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예? 내가 맨날 누구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가 예, 특히 여성분들이 암 진단 받으면은 내가 내 자식들한테 내가 예? 할 만큼 했고 남편한테 할 만큼 했고 시부모한테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뭔 잘못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려야 예? 이런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런 원리로 해서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들이 잘 오느냐? 이게 이타주의 이것도 있겠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일을 안 하면은 이게 뭔가 정리되어 있고 이거 이 일을 못 끝내면 집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녁에 아무리 바빠도 이거 끝내야만이 가서 속이 편할 이런 사람들. 이런 그쵸. 사람들 그 일을 못 끝내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그다음에 소심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한테 누가 요만만 해도 그게 막 보통 사람은 그래? 대충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인데 소심한 사람은 머릿속에다 그거 꽁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이 말을 했을까? 저녁에 잠이 안 와. 그러면 이게 계속 그쵸. 스트레스예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정리정돈 좋아하는 사람들. 가게 맞춰야 되고 이거 하는 사람들 안 맞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되게 집에 가보면 애들이 성격이 비슷해요. 왜? 이거 안 맞추면은 부모가 막 혼내고 하니까 애들도 닮아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스트레스 높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직장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암에 걸리는 이런 경향도 우리가 직장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활의
절반이 넘은 경우가 있어요. 네. 집에서보다도. 근데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완전히 일에 지치거나 상사로부터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서 뭐 또 뭐 아침에 뭐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까지 바꿔져 버리는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암은 잘 걸린다. 그리고 또 치료도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바꾸라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치료 안 돼요. 그런데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무조건 덩어리만 없애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면 좋아진다 이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안 그래요. 암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병이 더 커요. 그래서 암은 전인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치료에 있어서 항암이나 방사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스스로 깨닫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 환자는 명품을 좋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게 무슨 뭐 샤넬이니 뭐 프라다니 뭐 고급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거, 지금까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실행에 좀 옮겨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치료 의지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치료가 잘 돼요.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요즘에 당뇨 앓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 당뇨병인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 더 쉬울까요? 쉽죠.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먹고 살아요? 포도당 먹고 살죠. 네. 그러면 포도당을 많이 공급해준 상황이 되면은 암은 잘 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당을 가장 많이 공급해주는 게 당뇨 아니에요.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인슐린이,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 인슐린이 높게 나오거든요. 네. 인슐린이라는 게 당을 세포 안에다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런데 또 인슐린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인슐린은 뭔가를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태우는 호르몬이 있고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만드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만들든가 뭘 만들든가 만드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태우는 호르몬은 막 써버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높은 사람들은 막 운동 좋아하고 막 하잖아요. 막 에너지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높잖아요. 이런 건 다 태우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인슐린은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도 만드는 호르몬이고. 그래서 이 인슐린이나 이렇게 성장 호르몬처럼 만드는 호르몬은 암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당뇨 때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해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암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면 세포 레벨에서 네. 우리가 암도 우리가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당뇨도 대사성 질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포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이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대개 당뇨 있는 분들이 면역이 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30% 정도 암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맥락에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암에 잘 걸리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의외로 전혀 아픈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암에 잘 걸려요. 오. 그 암성 성격이라. 네. 그거는 뭐냐면 네. 우리 몸에 아프질 않으니까 면역을 만들어줄 틈이 없었어요. 아. 면역이 만들어질 틈이 없는 거라. 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면역이 안 만들어지니까 안에서부터 커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뭐냐면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리는 사람들. 네. 그러면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도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게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암이 더
같은 면역이거든요. 바이러스하고 암은 이게 면역 세포가 같아요. 림프구 중에서 T 림프구나 NK 세포하고 관련된 면역하고 관련된 게 바이러스하고 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린다는 건 어때요? 암에 대해서도 같은 면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대상포진에 걸리면 서양에서는 암 검사했었어요. 암이 있을지 모른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통계 자료를 볼 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그 연구 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은 일단은 그런 게 잘 걸리면은 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보면 대상포진 잘 걸려요. 그런 부분이 같은 면역이기 때문에 그래요.